황설한 유인균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발효를 할 때 종작균이 필요합니다. 종작균이 도대체 뭐냐, 누룩하고 뭐가 다르냐,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종작균이 왜 필요한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꽃입니다. 이 아카시아 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그 이 꽃을 발효를 해서 이제 꽃 식초를 만드는 거죠. 그럴 때 이걸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꽃에는 이제 수분이 없다 보니까 물을 넣어줍니다. 그리고 미생물이 있어야 되죠. 발효 종자균입니다. 그 미생물이 없으면 이걸 발효를 시킬 수가 없죠. 자, 그러면 그 미생물을 요즘은 이제 여기 미생물을 이제 다들 사용하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이제 그 이제 미생물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. 바로 누룩이죠. 누룩을 만드는 겁니다. 이게 보통 쌀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뭐 밀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 누룩을 만들어서 발효 종자균으로 사용을 했죠. 식초 만들 때도 이 누룩을 사용을 합니다. 요거는 이제 밀가루 이제 밀누룩이죠. 밀가루하고 생강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누룩입니다. 이게 무슨 전시에 갔었습니다. 뭐 가가지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. 발효를 하면 이제 이런 이제 그 미생물들이 위에 이제 초막들이 막 뜨죠. 그리고 참 이상한 거는 그 어떤 종자균을 사용하느냐 또 어떤 매체를 매체냐, 그게 뭐 우리가 예를 포도식초냐 아니면 뭐 감식초냐 뭐 아카시아 꽃식초냐 뭐 생강식초냐 따라 가지고 요에 있는 이 초막들이 다 다릅니다. 이 모습을 이제 제가 카메라로 또 한번 찍어봤습니다. 너무 신기하죠. 요게 다 초막입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제가 아마 그 한 이제 미생물 파트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이제 두 분이 계십니다. 한 분은 이제 저희들 그 유인균, 황설한 유인균을 이제 연구 개발하신 한국의과연구원의 모 박사님이시죠. 이제 이름 밝히는 걸 싫어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름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. 모 박사님을 이제 무지 존경하고 또 한 분은 이제 이렇게 그 자연에서 미생물을 전부 이렇게 채취를 합니다. 요 안에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좋은 거 막 넣어놓고 단지에 딱 해가지고 이제 탁 이제 뚜껑을 밀폐시키고 흙을 담아주죠. 그러면 이렇게 몇 년 놔두면 이런 하얀 이제 미생물들이 나오게 됩니다. 이제 요걸 이제 종자균으로 쓰시는 분이 있죠. 제가 또 그분도 무지 존경합니다. 얼마 전에는 좀 다쳐가지고 교통사고 나셨는가? 이래 다쳐가지고 이제 병원에 3개월 입원해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 퇴원하셨답니다. 제가 조만간에 또 뵙고 술도 대접하고 맛있는 고기 안주도 대접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누룩을 사용을 하시던 누룩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던 또 이거는 이제 저희들 제품이죠. 요거는 이제 발효 미생물 종자균입니다. 이거는 이제 굉장히 정밀한 그런 시설에서 만들어진 아주 이제 현대 기술이 총 지잡된 그런 이제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보통 이 누룩 같은 경우에는 10의 2성 내지 10의 3성 정도밖에 발효되지 않습니다. 그러면 이제 10의 2성이라고 그러면 10에다 동그베이 이제 두 개 붙인 거죠. 그러니까 1000배 이제 10의 3성이라고 그러면 10에다가 동그베이를 세 개 붙인 겁니다. 그러면 만 배 정도밖에 발효가 되지 않습니다. 근데 저희들 우리 황설한 유인균 같은 경우에는 실험에 의해서 10의 9성이 발효가 됩니다. 10에다가 동그라미 9개 붙인 거죠. 이제 굉장히 정밀한 그런 균이라고 보시면 되죠. 뭐 연구 개발비만 해도 뭐 수백억이 들어간 그런 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제가 뭐 누룩을 무시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. 그
이제 돈 한 푼 안 드리고 이런 이제 종자균들을 만들어서 쓰신 우리 조상들의 지혜 저는 뭐 정말로 존경하고 머리 숙입니다. 근데 지금 현대는 이제 뭐 과학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제품으로 나오죠. 저희들은 이제 미생물을 이제 이렇게 현미경으로 봅니다. 봐가지고 요거는 한 1000만 원밖에 안 합니다. 요 뒤에 있는 게 요게 한 1억 세계 1억이고 저희들은 남들 조금 쓰던 거 렌즈는 새 겁니다. 이제 그걸 사가 조금 더 뭐 1억보다는 좀 쌉니다. 요 뒤에 이제 황세란 박사 자리에 있는 거는 이제 일제 올림푸스 위상차 현미경입니다. 무지 좋은 거고 요거는 이제 중국산 좀 싼 겁니다. 이건 제가 이제 보고 우리 직원들이 좀 자주 보는 거죠. 자, 요렇게 이제 현미경들을 이제 보게 되면 거기에 미생물들이 이렇게 보입니다. 자, 요거는 파인애플을 발효를 한 거죠. 이제 요를 보면 뭐 블블블 이렇게 지금 막 이게 지금 저기 요 쪼매는 거 요게 이제 유산균들이죠. 유산균 이게 또 다 전부 다 족보가 있습니다.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다 외워지는 못하는데 요 동글동글 요 덩치 큰 거 요게 효모들입니다. 효모가 이제 아무래도 덩치가 좀 크죠. 요거는 매실을 유인균 발효 매실 이만석입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매실을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녹음을 한 겁니다. 예, 이게 이제 목소리가 겹치는데 매실을 지금 발효를 한 거죠. 4일째 이렇게 발효를 하고 나니까 유인균 약간의 소금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미생물들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하면 특히 이제 저희들 유인균을 사용을 하니까 이제 요거를 사용했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이제 요게 이제 발효 현상이죠. 자, 요게 3일째입니다. 3일째 이렇게 이제 폭발적으로 발효가 일어납니다. 근데 이제 효모라든지 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이스트, 뭐 효모 뭐 이런 이제 조금 가격이 저렴한 그런 미생물들을 사용을 하면 이런 폭발적인 발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. 그다음에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. 누룩도 이렇게 불과 2-3일 만에 이런 폭발적인 그런 발효 현상을 볼 수가 없죠. 이제 자 이렇게 이제 굉장히 발효가 잘 일어난다 하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들이 누룩을 써셔도 돼요. 누룩을 하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발효 종자균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뭐 이제 뭐 효모나 뭐 또 싼 그런 균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그리고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저희들 그 유인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의 구성 굉장히 좀 튼튼하고 실한 그런 균이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건강하고 실한 균이다 보니까 발효 실패가 실패율이 저는 제로라고 확신을 합니다. 그 조금 시간이 이제 온도를 잘 맞춰주고 이렇게 발효 환경을 잘 해주면 이제 시간이 좀 이렇게 그 짧아지고 또 그 환경이 좀 이렇게 안 좋고 그러면 시간이 늘어날 뿐이지 발효 실패는 절대 없죠. 발효 실패는 상하는 겁니다. 썩는 거죠. 부패하고 썩고 상하면 그걸 우리는 발효 실패라고 합니다. 썩은 걸 먹을 수는 없고 부패한 걸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결국 그 재료까지 다 버려야 되죠. 그래서 유인균을 사용하면 발효 실패는 절대 없다. 단 얼마나 이제 균에 대해서 또 그 발효하는 환경을 잘 맞추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만 달라진다. 발효 기간만 달라진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